여러분 안녕하세요, 킴입니다. 오랜만에 이 기획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주기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 유튜브 카메라 추천해주세요.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 어떤 거 쓰시나요? 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정말 정말 많이 받아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정리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선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영상에 올린다는 게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말하는 것도 정말 부끄러워서 막 이랬던 제가. 그럼 저의 진 싸는 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유튜버가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유튜버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올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들을 자주 못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라는 제 근황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찍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일단은 찍어라. 뭐가 됐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아무거나 찍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의 장점이 정말 많은 카테고리와 주제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찍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들은 칭찬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런 걸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거를 찍어보는 걸전좀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를 좀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리 브이로그, 인테리어나 좀 아기자기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아무리 하기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저처럼 이렇게 일상을 찍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아주 다양한 영상을 찍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다 보면은 유독 인기가 좀 많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위주로 주제를 잡아가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제 찍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일상을 처음부터 주제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감성 브이로그나 요리 브이로그 했으면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감성도 없고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주변 친구들이 재밌다라는 말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 라이브나 영상에서 썰을 가끔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가끔 옛날 영상 보면은 야, 이거를 진짜 올릴 용기가 대단하다. 야, 이걸 어떻게 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다 했지? 이런 실력으로. 근데 그래도 올려야 돼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올리고 나면은 성취감이랑 재미가 정말 커요. 일단 우선은 뭐가 됐든 찍어서 올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또 뭘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카메라 종류도 많고, 저는 카메라도 없는데. 근데 진짜 아이폰이 잘 나오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메인 카메라가 있고 고프로도 있지만 제일 많이 찍는 거는 바로 핸드폰. 왜냐면 너무 가볍고 저는 이제 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랑 이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거 정말 불가능해요. 불가능. 카메라 또 깨지면 안 되잖아요. 아기는 또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주머니에서 쏙 꺼내서 급한 부품 제가 꼭 남기고 싶어 하면 착착. 사실 저는 아이폰도 너무나 충분한 장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아이폰으로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아, 그래도 저는 장비 욕심이 좀 있어서 좀 카메라로 시작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는 캐논 G7 마크2라는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만한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있는지, 와, 그만큼 마음에 들거든요. 좀 저도 덜렁거려가지고 정말 많이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결국 박살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괜찮고, 소니 제품에는 소니 ZV-1이란 제품인데 그것도 저는 매장 가서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이 쓰시는 카메라더라고요. 소니 A76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24mm 렌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가 한 20만 넘고 나서 좀 제대로 된 카메라 사고 싶다 해서 몇 달을 고민해서 이제 산 카메라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 정도의 사양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금액적인 부담이 좀 크시니까. 좋긴 사실 좋아요. 정말 화질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구도를 도전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 화질 되게 좋은데 제 고프로가 유독 화질이 안 좋아요. 이거 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프로보다는 차라리 아이폰을 찍는 게 오히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구도나 좀더 재밌는, 아니면 제가 좀 액티비티나 여행을 많이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고프로를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편집 프로그램을 뭐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크게 이제 편집은 파이널 컷이랑 프리미어 프로라는 이제 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둘다 써봤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유튜브 한지 1년까지는 프리미어 프로를 쓰다가 맥북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는 제가 파이널 컷을 쓰게 되는데, 저한테는 파이널 컷이 훨씬 더 쉽고 좀 직관적이라서 저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가 편집 관련된 책이나 이런 소스나 그런 게더 많긴 해요. 파이널 컷보다는.
그치만 저는 파이널 컷이 훨씬 더 쉽게 느껴져서 조금 더 흥미가 돋더라고요. 제가 편집 공부를 따로 열심히 이제 했어요.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가 최고다. 제가 이제 자주 보시는 이제 저의 선생님, 이 남시연 선생님과 이 단옥은 선생님, 그 두 분 덕분에 제가 편집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다는 인사를 또 전해드리고 싶네요, 선생님들. 사실 이 편집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상을 잘라서 붙이고 음악을 넣고 자막을 넣고 이 정도로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봤는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찾아보면 되거든요. 파이널 컷 움직이는 자막 효과, 파이널 컷 뒤로 가는 자막 효과. 어떻게 쳐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고 내 영상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것도 사실 저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편하게 편집을 하는데 힘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제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실 것 같아요. 또 완전 꿀팁 생각났다. 유튜브가 또 트렌드가 정말 빨리 바뀌는 분야잖아요. 사실 새로운 유튜브는 계속 나오고 언젠가 제 영상을 지루해하셔서 안 보러 오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또 많아서 저도 계속 편집 공부도 하고 신선한 구도도 생각해보고 하는데, 편집을 또 늘리고 싶은 것 중에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이 점이 난 너무 좋네, 다른 분 영상에서 이렇게 촬영도 가능하구나, 또 다른 영상에서 어머 이 배경음악 너무 좋다. 정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하나씩 찾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내 걸로 만들고 제 영상에 조금 더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노력한 만큼 아웃풋으로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출산하고 진짜 한 달 뒤 그 정도부터 이제 좀 영상 퀄리티를 올리고 싶어서, 제가 편집 공부한 지 정확하게 딱 1년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처음에는 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해보자 해서 1년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편집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또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편집이나 썸네일이 있지 않아도 일단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사실 저는 처음에 2년까지도 수익이 아예 안 났었거든요. 정말 조회수로도 한 50만원, 70만원? 그 돈으로는 사실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점점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서 제가 수익이 나는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익이 안 났던 시절에도 저는 지금이랑 똑같이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정말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많진 않았지만 그 분들이 기다려주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밤새가면서 편집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편집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려서 일주일에 한 3, 4번은 밤을 샜었어요. 그래서 타일러가 맨날 킴이 제발 자고 내일 올려야 돼. 내가 아니야 일주일 지나면 안 돼. 항상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올려야 돼. 이게 구독자니까 나의 약속이고 신뢰야. 50분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정말 칼같이 일주일 하나는 웬만하면 무조건 올렸거든요. 2년 동안 지금까지 일주일에 하나는 최대한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1년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통일성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미적 감각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늘 썸네일이 고민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내 영상의 썸네일에 재미가 없게 생겼을까, 안 클릭하고 쉽게 생긴 거예요. 그 고민 엄청 많았는데 아이패드로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통일성 주는 게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 꾸미는 거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글자를 크게 해서 통일감 있게만 제목을 선정하셔도 저는 눈에 띄어서 좋은 것 같아요. 썸네일도 제 채널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맞게 조금 조금씩 변화해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색깔의 영상을 올리고 싶을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좀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따뜻하고 힐링스러운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영상이 늘어가는 게 되게 속도가 좀 더뎠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클릭해서 봤는데 내용이 없는 영상보다는 기대도 안 하고 클릭했지만 의외로 재밌네 라는 영상이 저한테 더 기분 좋은 칭찬인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내 색깔도 찾고 내가 노력하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하면은 악플도 달릴 수 있고 얼굴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한 질문도 주변 친구들 좀 많이 말해주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사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얼굴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덜하거든요. 근데 악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참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게 악플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이제 저를 모든 분들이 좋아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가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악플이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완전 초창기
때 어떤 분 오셔가지고 참나 개나 소나 다 유튜브 안 해. 근데 나 이제 박근? 어 그 읽는데 약간 박근 거였어 삭제. 어,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악플이 한두 개 생기면은 구독자님들이 대신 싸워주거든요. 어, 정말 너무 구독자님들에 대한 사랑이랑 감사함이 정말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게 정말 든든해요. 정말 든든한 제 편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이런 악플은 정말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니까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상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감사함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음이 2만일 때랑 20만일 때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한 영상에서 정말 애정을 많이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보러 와주는 분들이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 보는 데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신기하게 제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거나 하면은 영상에서 티가 나요. 아, 언니 이번 영상 막 구도도 새롭고 막 처음 보는 편집 효과도 있고 아, 언니 이번 영상 좀 열심히 했구나.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좀 대충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또 일주일에 영상 두 개 올리거나 더 많이 올리면은 아, 언니 이번 달 열일하네 그러면서 또 구독자님들 간에 정말 끈끈해지고 내적 친밀감도 진짜 크거든요. 그 댓글 읽는 시간도 정말 행복하고 아마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좋은 분들만 제 곁에 남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3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한번 뽑아봤는데 도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 꿀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네요. 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면 어떡하지 싶은데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찍고 어떤 영상이든 어떤 길이든 올려보자. 그리고 1년 꾸준히 한번 올려보자. 일주일에 하나는 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일이랑 병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치만 1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봐주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28만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처음에 이제 영상 올리고 몇백 분을 봐주셨을 때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몇천 분이 봐주시니까 너무 더 신기하고 만 분이 봐주시고 2만 분을 봐주셔서 와 정말 신기하고 정말 늘 영상 만드는 게 재밌었고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재밌게 그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시기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재밌어하고 막 즐거워하니까 지칠 틈이 없고 빨리 다음 영상 뭐 올리지? 이런 영상도 올려보고 싶고 저런 영상도 올려보고 싶고 이게 너무 기대돼가지고 진짜 지칠 틈이 없더라. 다행히 아직까지 저는 번아웃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랑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획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항상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